볼 상대는 아니에요. 절대 만만하게 볼 수 있는 상대는 하나도 없습니다. 예. 지금 저희 멤버 상으로 봤을 때는 선수 구성 상으로 봤을 때 오늘 저희 이 그룹에 살려진 모든 선수 다 어렵습니다. 쉬운 상대 하나도 없어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 경기의 주 부심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 주심은 이집트의 엘카센 왈리드 심판, 부심에는 일본의 가즈요시 야마모토 심판입니다. 오늘 경기 주부심이 소개가 되고 있고요. 일단은 우리 선수들이 체코의 높은 벽을 가장 먼저 넘어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아무래도 벽을 넘기 위해서는 정확한 리시브가 선행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예. 정확한 리시브를 통해서 세트플레이를 많이 만들어내므로 해서 높이가 강점인 체코의 브로커를 흔들어 놓는다면 충분히 대등한 경기를 앞서서 승리를 자주할 수도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리시브 라인부터 기본기부터 차곡차곡 하나하나 풀어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이제 정지석 선수 그리고 송희채 선수가 우리 대표팀의 중심을 맡아준다는 것은 상당히 또 긍정적인 부분이고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뭐 높이에서는 좀 들릴 수 있습니다만 두 선수가 포진함으로 해서 리시브의 안정화 그리고 공격 루트의 다변화 어느 쪽이든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많은 공격들을 만들어낸 포석을 가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체코를 포함해서 슬로베니아, 핀란드까지 사실은 이 유럽의 선수들이 유럽 선수권 대회 예선을 치르고 오면서 지금 체력적으로 굉장히 많이 힘든 상태 그리고 또 시차적으로도 약간의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저희가 그런 부분을 바로 파고들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오늘 어떻게 보면 지난 시즌에서 저희가 3대 0 승리를 만들어냈었던 상대 체코로 첫 경기를 만들었다는 것인데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라인업의 변화도 약간은 있습니다. 이 마렉 베르와 소포트카가 이제 센터 라인을 꾸리게 되었고요. 자브로노크 그리고 이제 레프트 라인의 선수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펭게르 선수가 물론 라이트로 나오고 있긴 합니다요. 네. 합니다만요. 네네. 자, 체코의 감독은 미구엘 팔라스카 감독이고요. 어찌 본다면 김호철 감독이 이제 유럽에서 감독을 할 때 그 배구를 또 많이 보고 자란 세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세대는 나긴 합니다만 예. 특징이 있다면 같은 세터 출신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 선수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이민규 선수의 모습이 보이네요. 네, 스타팅 멤버로서 출전하는 이민규 세트인데 오늘 어깨가 무거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찌 본다면 가장 중요한 역할 라이트의 이강원 선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오늘 이강원 선수의 역할에 따라서 아마 경기 내용이 많이 좌우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해부터 모습을 보이기 시작한 대표팀의 송희채 선수가 보이고요. 중앙을 맡아줄 박상아 선수까지 차례대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대표팀이 많이 젊어졌어요. 그래요. 이제 세대의 교체도 이제 단양계 시즌 됐습니다. 자, 정지석과 송희채가 리시브 라인을 꾸리게 했고요. 이경원의 라이트 그리고 박상하와 신영석이 중앙을 지킵니다. 그리고 지휘자 세터 이민규 선수입니다. 리베로 구용찬 선수 그리고 대한민국의 감독 돌아온 명장 김호철 감독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강원 선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이강원 선수의 거는 기대가 상당히 크거든요. 예. 연습하는 과정에서 어떤 이강원 선수의 모습 상당히 신뢰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정지석 선수가 사실은 지난해 월드리그를 발판으로 기량이 급성장했다는 평가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국제대회에서 성장, 또 좋은 모습은 곧 성장을 의미하는 것이고 발전을 의미합니다. 자, 오늘 체코 같은 경우에는 물론 주전 선수들이 다수 포함되긴 했습니다만 이 시차 적응과 또 체력적인 문제 때문에 약간은 좀 후보 선수들과 좀 섞여서 선발 라인업을 꾸렸어요. 네, 그러네요. 피고 필요 누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래도 많은 선수를 교차적으로 투입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자, 이리 오늘 제가 볼 때는 기회예요. 오늘 첫 번째 경기 그리고 홈 경기이기 때문에 예. 이 점을 충분히 발휘해서 오늘 우리 선수들 기분 좋은 첫승을 만들어내기를 간절히 기대를 해봅니다. 자, 자신에게 많은 기대가 오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이강원 선수입니다. 네, 아무래도 대표 선수로서 이 주전으로서의 첫 출장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예. 자, 그만큼 이제 부담감은 있습니다만 극복을 해야 되겠죠. 자, 대한민국과 체코의 월드리그 남자 배구 대회 2그룹 예선 첫 경기 체코의 자브로노크의 서브로 시작됩니다. 나갑니다. 일단은 기분 좋은 출발이네요. 이 선수가 서브가 굉장히 좋잖아요. 지난 2그룹에서의 서브 득점 3위를 기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만큼 서브가 좋은 선수입니다. 자, 대한민국의 첫 번째 서버는 박상하 선수입니다. 다시 살짝 맞았습니다. 중앙 성공! 들어왔어요. 막혔습니다. 자, 이 기분 좋은 브로킹 득점. 자, 역시 체코도 리스크가 된다면 중앙을 파고들면서 경기를 쉽게 풀어나갈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예. 자, 신혁 선수 여지없이 역시 미들맨 역할을 해주네요. 자, 체코는 첫 번째 공격 서브에서 실책을 했고 우리는 블로킹을 잡아냈습니다. 자, 흔들렸고요. 자, 리시브 불안했습니다. 끼워놓습니다. 제자리 연타. 다시 막혔고 넘어왔습니다. 이민규 어디로? 뒤쪽. 스파이크! 깨끗합니다. 이강원. 이강원의 득점. 자, 기분 좋은 득점이에요. 이 득점은 이강원 선수가 부담감을 떨쳐버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본인이 살려놓고 마무리까지.
3대0 시작 좋습니다.